않나요? 그쵸? 그러면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. 예쁜 빨간색 리본이 달려있는 소식이 아깝게 예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잘 못해도 괜찮아.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소중한 거야. 그 마음 잃지 않길 바래. 맞아, 너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. 이 문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진하는 2022년에 이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가 뭐다 하면서 다들 새해를 즐겁게 누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차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랬으면 좋겠어요, 저도. 감사합니다. 안녕!